지금 저녁 시간인데 밥은 드셨나요? 저는 오늘 촬영장에서 정말 너무 배불리 먹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. 오늘 너무 잘 먹어가지고 굉장히 잘 챙겨주셔서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지금 촬영 끝나고 아 들리나요? 이게 이렇게 해야 조금 밝아져. 창문을 내려야 좀 밝아지는데. 많이 시끄럽나요? 지금 저는 퇴근하는 중이고요. 오랜만에 원스들한테 인사하고 싶어서 V앱을 켰답니다. 지금 이제 저녁이라 어두워서 이렇게 창문을 열면 조금 밝아지거든요? 사진 몇 장 찍을게요. 모니터 사진까지 하면은 대략 제가 방금 세봤는데 2000장 정도 찍었더라고요.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입술을 좀 발라야겠고. 계란 우엉 볶음밥 그것도 먹고 또 샐러드도 먹고 그 방울토마토랑 양배추랑 또 그 아 닭가슴살 샐러드 먹고 이번 달에는 뭐가 조금 뜰 것 같아요. 일본에서 한국에서,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국으로 온 다음에 지금까지 거의 하루 쉬고 매일 촬영을 했는데 촬영도 하고 그냥 스케줄도 있었고 아마 이번 달에는 뭐가 많이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찍은 것도 뭐 곧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촬영한 거 얘기해도 되나?
오늘 촬영한 거 얘기해도 되나요? 혹시 매니저님 지금 V앱을 개고 V앱 보고 계실 매니저님 오늘 촬영한 거 얘기해도 되나요? 안 되나요? 찍어서 보면서 너무 뿌듯했어요.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아 이렇게 포토북으로 사진을 남기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. 그래서 보면서 아 원스도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그랬죠.
여러분 선택하세요. 음영이냐? 음향이냐? 선택하시오. 괜찮아요? 네. 둘 다 안 돼. 둘 다 안 돼. 자, 봐봐요. 자, 둘 다는 안 돼.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어요. 김스타네? 머리색 바꿀 계획 있냐고요? 염색을 하고 싶긴 한데 사실 진짜 제가 데뷔 때부터 아마 마지막으로 염색했을 때가 모앤모아일 거예요. 그래서 5-6년간 진짜 정말 정말 막 일주일에 한 번 뿌염하고 막 염색하고 그러니까 얘기해도 된다고요? 오케이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염색을 이제 건강을 좀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. 오늘 촬영한 걸 얘기해도 된답니다. 오늘 무슨 촬영을 했냐면요.
즐겁게 촬영했고 또 꽃다발도 엄청 예쁜 큰 꽃다발을 선물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동이었고 또 제가 술을 못 마시니까 무알콜 와인이었나? 그쵸. 샴페인 그런 그쵸 그런 것도 선물해 주시고 또 도시락도 너무 정성스럽게 제가 보여드릴까요? 도시락도 이렇게 예쁘게 짠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동이었답니다. 아무튼 한 5분만 할 예정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거의 20분이 됐는데 아무튼 내일 통화 때 보는 원스는 내일 만나고 또 미국에서 콘서트 하는 원스들 콘서트 보는 오는 젤리들과 원스들 그때 만나고 아무튼 오늘도 원스들 고생 많았고 저녁 꼭 챙겨 먹고 내일 즐거운 주말 보내고 아무튼 V앱 여기까지 안녕 나는 이제 곧 가야 될 것 같아요 안녕 원스들 안녕 빠이 저 갈게요 안녕 빠이빠이옴 빠이 끈다 진짜 끈다 안녕 뿅